오늘 강원도의회에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입찰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매각은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란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 쟁점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입니다. 야당 도의원은 입찰에 참여했던KH그룹 계열사 두 곳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담합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 증거를 대라라고 했는데 이게 증거가 좀 되겠습니까? 지금 사장님도 두 개 회사가 참패했다는 건 이제 인정하시죠?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밝힐 수 없다. 내부권이나 임원을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계공 사장을 고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하지 않는다, 알 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만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십시오. 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결론내면 어떻게 할지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알펜시아는 낙찰자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두 회사 간에 담합이 있었다라고 공정위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우리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문제가 있으면은 해제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만약에 서류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예측되는 손해가 크거나 하면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게 실익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강계공이 입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없이 리조트를 팔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